자, 투투용법, 인업투두용법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러고 있네요. 뭐 이거는 뭐 어순만 A의 1번 같은 경우에 어순만 알면 뭐 충분히 풀겠다. 그래서 1번 클림? 이걸 아직도 클림이라고 읽냐 이놈 시키야? 클라임이지 인마. I am too tired to climb up the mountain. 0단계 하면 뭐예요? 나는 피곤하고 너무 피곤해요. 난 너무 피곤해. To climb up the mountain 하기에는 그 산을 올라가기에는 난 등산하기엔 너무 피곤해. 좀 이따 같은 표현 당연히 해보겠죠. 잘 알고 있는 표현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야 나 구석탱이 아 내가 윙콘티 해놨구나. 계속해서 2번 줄리아 이제 토르 이노 to be fashion model. Julia is tall now to be a fashion model. 오케이. 그럼 0단계 하면 줄리아는 충분히 키가 크다. 모델이 되기에는 오케이. 줄리아는 모델 되기에 충분히 키가 커요. Julia is tall enough to be a fashion model. 3번 너는 그를 나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Do you know him well enough to ask for help? Do you know him well enough to ask for help? 오케이. 0단계 오케이. 충분히 잘 아니. 예, 해석이 빠졌네요. 너는 그를 알고 있니? 충분히 잘 도움을 요청할 만큼. 너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큼 충분히 잘 아는 사람이니. Do you know him well enough to ask for help? 그래서 ask for의 뜻은? 요청하다. 오케이. 계속해서 4번. The young girl is too shy to say anything. The young girl is too shy to say anything. 오케이, 0단계 그 젊은 여자는 매우 부끄러운가 그 아무 그 젊은 여자는 너무나도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To say anything, 뭔가를 말하기에는. 오케이. 자, 그래서 shy의 반대말은 뭐던가요? brave까지 갑니까? 용감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반대말은 outgoing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outgoing의 뜻은 뭘 것 같아요? 네, The girl is not outgoing to say anything. The girl is too shy to say anything. 그 다음에 여기에 any가 여기 to say something 와야 될 자리 아닌가요? 어때요? something이 맞나요? anything 그대로가 맞나요? anything 맞아? 왜? 그렇죠. 자, any를 그러면 이 anything은 일반적인 경우야, 예외적인 경우야? 일반적인 경우고, 일반적이라면 not이 들어있거나 또는 묻는 말이라 했죠? 그럼 둘 중에 뭐겠네요? 뭐죠? 그렇죠. 부정어에 어울리는 any를 사용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the girl is not shy란 얘기는 아니야. shy한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겁니다. to say anything 하기에는. 자, 그러면 얘도 쭉쭉 해보겠습니다. I am too tired to climb up the mountain. 같은 표현은 I am so tired that I can't climb
뭐 같은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Julia is tall enough to be a fashion model 하고 같은 표현은? Julia is so tall that she can be a fashion model. Hey, do you know him well enough to ask for help? 이것도 할 수 있겠네. Do you know him so well that you can ask for help? Okay. 다음 계속해서 4번. Here is to, because here is not 이 들어가게 되고, 그 때문에 any가 어울리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Okay. 계속해서 4, B, 1, 2, 3. 칼질하랍니다. Okay. 문장에게 6가지 질문을 하면서 자르고, 그 다음에 누가다를 붙여서 영어로 표현하는 거죠. 누가? Okay. 왜? No. 뭐 할 수가 없다? 결혼할 수가 없다. 오케이. 요렇게 우리말스럽게 돼 있는데 이걸 영어스럽게 다시 여기다 바꿔 쓴다면 해리는 어떻다? 해리는 너무 어리다. 뭐 하기에는? To get married. 하기에는 Harry is too young. 해리는 너무 어리다. 뭐 하기에는? To get married. 됐습니까? 우리말로 영어스럽게 먼저 해달라 했는데 해리는 너무 어리다. 뭐 하기에는? 해리는 너무 어리다. 결혼을 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뭐스러운 해석, 우리말 해석이다? 영어스러운 영어 해석이라고요. 그걸 좀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럽게 한 건 해리는 너무 어려서 결혼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이 밧줄은 거기에 닿을 만큼 충분히 길다. 누가? 누가 이 밧줄이 어찌 어떻다? 충분히 길다. 얘는 영어스러운 해석이나 우리말스러운 해석이나 누가 다 붙이면 되겠네요. 이 밧줄은 충분히 길어요. This rope is long enough. This rope is long enough. 뭐 하기에? To reach there. To reach there.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가? 어떻다? 너무 나이가 많다. 영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누가? 나의 할아버지가. 어떻다? 나이가 너무 많다. 뭐 하기에는? 더 빨리 걷기에는. 나의 할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My mother is too old. Too old. 뭐 하기에는? To walk fast 하기에는. My grandmother is too old to walk fast. Faster. Okay, 그래서 요거 얘는 시컷 했으니까 도원이 같은 표현. My grandmother is too old. So, my grandmother is too old for her to walk faster.
같은 표현. My grandmother is so old that she can't walk fast. 맞아? 네. 뭐라 그랬는데? My grandmother is so old that she Okay.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My grandmother is too old, so she can't walk faster. 이런 것도 되겠죠. 네. 그렇죠? 모두 된다고. My grandmother is too old, so she can't walk faster. Okay. 그다음에 계속해서 he is too upset to think clearly. 그는 어떻다? 그는 너무 뭐 하기에는 깨끗하게 생각하기에는요? 명확하게, 또렷하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화가 났다. 명확하게 생각하기에는 뭔가 제대로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화가 난 상태다. 눈이 화가 아니, 너무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힌 상태다. 같은 표현. He is so upset that that he can't think clearl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This bed is worn out. 이 침대가 어떻다? 충분히 따뜻하다. To sleep in. 뭐 하기에? 잠자기에. OK. 그래서 지금 이 답이 틀렸죠. 그쵸? 맞죠? 이 답은 지금 틀린 게 확실하죠. Sleep in. OK. 그래서 this bed is so warm that I can sleep in it. 어? 뭐를 안 만기라고 하자 한 거야? 어? 저는 in it 돼 있네. 여러분 책에 in it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오류가 있어서 틀린 것 같아요. 고쳐놓았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해서 특히 이거 이게 왜 여기에는 있으면 안 되며 반대로 여기에는 왜 있어야만 하는지 설명한 적 있죠? 그쵸? 맞죠? 왜 그래야 된대요? 선생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죠? 그러면 닥치고 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대요? 살아있네. 살아있네다 이게. 살아있네는 전치사를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얘가 살아있네겠지 얘가. This bed is warm enough to sleep 하면 틀렸다 라는 게 살아있네겠지. 한 문장이 두 문장이었어. 어느 게 두 문장인데? 밑에 게 두 문장. 밑에 게 두 문장이고 이 that은 뭐를 요구한다? 자기 뒤에 뭐가 올 것을 요구한다? 완벽한 문장이 올 것을 요구한다. 반면에 위에 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위에 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가 등장했는데 여기다 또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얘를 보고 뭐에 있네? 살아있네. This bed is warm enough to sleep 이러면 절대로 될 리가 없다. 우리말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sleep까지만 쓰고 in을 안 썼는데 틀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해석은 이렇게 잘 될 테니까. 이 침대는 어떻다? 충분히 따뜻하다. To sleep. 뭐 하기에? 잠자기에. 오, 잠자기에 충분히 따뜻하다. 오, 틀린데 한 군데도 없다. 너는 sleep the bed냐? 어? sleep the bed야? sleep the bed란 표현해요? 자, sleep이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렇죠. 자동사죠.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 도움 없이는. sleep 뒤에 오는 bad는 뭐에 대한 대답으로써 오는 거야? what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줘야지 되겠죠. 그렇다면 전치사 in이 있어줘야지. 살아있어줘야지. sleep 뒤에 the bad를, this bad를 놓고 싶으면 sleep in this bed 이런 식으로 sleep this bed가 아니고 sleep in this bed 이런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는 살아있네. 얘는 완벽한 문장. 됐습니까? 이 문제 잘 봐주세요. 상황에 또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 칼지라랍니다. 그냥 너무 어려서 그 책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스럽게 하면 누가? She is 그녀는 어떻다? 너무 어려서 너무 어리다. 아직도 안 따라오고 있어요. 뭐 하기에는? 그 책을 이해하기에는 그녀는 너무 어리다. 그 책을 이해하기에는. 그 다음 이번 문장 누가? 그는 어찌 어떻다 네, 정도로 충분히 친절했었다. 이게 어찌 어떻다라고 얘기했는 그는 어찌 어떤 사람이었다. 내가 막 들어줄 정도로 충분히 친절한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시제는 그녀는 너무 어려서 그 책을 이해할 수 없다. 시제는 현재니까 네. 현재니까 이제 표현해 주세요. She is too young to understand the book. She is too young to understand the book. 같은 표현. She is too young. She's too young for her to understand. Okay. 아니요. For her. She is too young that she couldn't. I can't understand. 맞아요? 네. 어? 네. 맞았어요? 어, 뭐라고 그랬는데? She is so young that she can't understand the tone. 하다 말아요? 다 한 거예요? Can't understand까지만 하면 돼? 어, 더구. 맞아요? 네. 네가 한 거랑 똑같아? 아니요. 똑같이 안 했다는데? 어? 에...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거. Okay. 그렇죠. 같은 표현. He is so kind.
He was. He was too kind to pay my bill. 좀 많이 혼나자. 어? 응? 아니 뭐 혼낼 거 뭐 있어. 투부정사 너 이제 마무리 안 할 거지? 고등학교 가서 또 새로 배울 거지? 너 시간 많지? 그치? 고등학교 가서 사탐 과탐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도 문법 공부할 시간 따로 있지 너? 어? 응? 그렇잖아. 너는 남들보다 시간이 24시간 아니고 하루가 48시간인 사람이잖아. 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잖아. 어? 내가 뭐 억지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어? 나는 분명히 계속 얘기하고 있어. 어? 영어 문법은 중학교 때 끝내야 된다고. 어? 그럼 왜 안 해왔어 숙제? 응? 숙제 있는지 몰랐지? 어? 어? 숙제 있는지 몰랐잖아. 알았어? 아, 답을 좀 해봐. 어, 왜 까먹고 있었는 것 같아? 어? 왜 숙제가 있는지 몰랐는 것 같아? 이건 안 되겠다. 어? 왜 숙제 있는지 왜 몰랐는 것 같냐고요? 해라. 어떡하느냐. 이렇게 하면 절대로 될 리가 없죠. 이건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결국은 내 가방 들어준 거야? 안 들어준 거야? 어? 안 들어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표현은. 어? 이상 괴상 망측한 표현입니다. 투투용법의 투두는 해, 안 해? 어? To carry my bag을 과거 시제 했단 얘기 하고 있어? 안 했단 얘기 하고 있어, 지금? 어? 이게 무슨 했단 얘기를 하고 있나? 투투용법인데! 투투용법의 기본은 투두의 행동을 안 한다고요! 그건 지금 너무 친절했대! 뭐 하기에는? 내 가방 들어주기에는? 그래, 내 가방 안 들어줬답니다, 지금. 너무 친절해가지고. 이게, 똑같은 표현이라고?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걸 틀리고 있습니다. 투투용법에서. 뭐 어떡하라고. 나만 애타요. 나만 애타. 어, 네 영어 하는데 내가 애타서 죽겠어 지금. 내가 감정이입할 필요 없죠. 난 돈 받고 그냥 시간 때우고 가르쳐주면 땡입니다. 어? 그 딱으로 수업하면 되죠. 그냥 내가 뭐 숙제 했니 안 했니 도대체 몇 번 설명하는 거니 이딴 얘기 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 야,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표현에서는 안 되는 표현, 정반대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 하라니까. 어? 보통 이 표현을 로봇처럼 배운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죠. 설마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지.
이거는 얘가 접속사라는 문법을 전혀 무시하고 표현하는 잘못된 표현일 거고요. 접속사라는 걸 알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he was so kind that he could carry my bag 정도겠다. 근데 이건 좀 어색합니다. 뭔가가 이 could를 집어넣으면 그건 너무 매우 친절했다. 그래서 그런 내 가방을 들어줄 수가 있었다. 들어줄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는 매우 친절했다. 그래서 그는 내 가방을 들어줬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겠죠. 그래서 요 정도가 He was kind enough to carry my bag과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겠다. 네가 알아 정리해. 어? 뭐 숙제도 안 해오고 맨날 안 해와. 맨날. 어? 맨날 깜빡했대. 어? 군대 가서도 그래라.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뭘 주문했냐 하면요, 뭐 주문했습니다. 뭐 했겠지 뭐. This smartphone is hard for my grandmother to use 하고 살아있네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한번 따져볼까요? use 뒤에 살아있네 뭔가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use 뒤에 뭔가 전치사가 살아있어야 될까요? 안 살아있어도 상관없을까요?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렇죠. Use this smartphone. Use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얘를 목적으로 가질 때 자동사로 행동해 타동사로 행동해 타동사죠. Use this smartphone 이라는 표현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전치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힌트를 줘버렸네. 좀 이따 같은 표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t was nice of you to take her to the airpor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땠었다? 착했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그녀를 공항까지 차 태워주는 것은 참 나이스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of you 해야 되는 이유 좀 이따가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do their homework. 어떻다? 중요하다. 누구로선? 학생들로선 뭐 하는 것이? 숙제하는 것은. 학생들이 숙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 silly of him. 어땠었다? 어리석었었다. 누가? 그가 뭐 하는 것은? 그러한 소문을 믿는 것은 그는 그런 소문을 믿다니 그는 멍청했었어. It was silly of him to believe such a rumor.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important 같은 말 뭐 두 개 정도 해오라고 했는데요. 뭐가 있던가요? 뭐가 있냐고요? 알았어요. 가르쳐주고 다음번에 내가 시험치겠습니다. 이거는 important하고 같은 말은 무지하게 많다 그랬고요. 이게 여러모로 중요한 어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주제문 찾기 이런 거 할 때 이런 단어들이 important랑 같은 뜻의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익혀 나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 같은 뜻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critical, vital, crucial, priceless. 특히 priceless 같은 경우에 less가 붙어있기 때문에 useless처럼 useless의 뜻은 뭐예요? 쓸모없는이니까 부정적 단어죠. useful은 소중한 소중한이라기보다는 뭐 쓸모있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뜻인데 less가 붙으면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데 priceless는 price의 뜻은 뭐예요? 프라이스의 뜻은 뭐예요? 이 수준으로 중3 올라가겠다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스스로 안 되니까 이제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어 숙제 그동안 안 냈죠? 뭐 이런 거라도 조사해 오면서 공부해 오라고 냈는데 여러분들이 해올 생각이 없으시니까요. 여러분들은 억지로 뭔가 시켜야 되는 사람들인 모양이네요. 억지로 시켜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시킬 자료가 넘칩니다. 뭐 내가 뭐 없어서 안 합니까? 어? 얼마든지 내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할 생각이 없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립니다. 니 쓰는 거 맞죠? 네가 쓰는 거 맞죠? 네. 맞아. 여기 다 있죠, 니들 들어와 있죠, 여기 클래스. 카톡으로 다음 시간에 시험 칠 예정 금요일 수요일날 시험 칠 거니까 하시고요. 틀린 거 50번씩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50개 카드 중에서 30개 정도 시험 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스스로 자율적으로 안되면 타율적으로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반대말은 unimportant 하면 되겠죠. 중요하지 않은 unimportant. 자, 그래서 A의 1, 2, 3, 4는 명형부 해오라 했습니다. 명형부 해올 부분의 형광펜을 칠하면 첫 번째 문장은 to use, 두 번째 문장은 to take her to the airport, 세 번째 문장은 to do their homework, 4번은 to believe such a rumor. 이렇게 되겠죠. 1번 문장 명형부 해주세요. to use 부사대국법이죠. 왜? 형용사 수식. 그렇죠. 뭘 꾸며주는데? 그렇죠. hard를 꾸며주고 있죠. 이 스마트폰이 어찌 어떻다? 사용하기 어렵다. 됐습니까? 근데 누가 사용하기 어려운지를 to use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밝히기 위해서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야 되고 of my grandmother 해서는 안 되며 for my grandmother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of my grandmother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오브 마이 그랜마더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주 적절한 잘 된 답이죠. My grandmother is hard. 나의 할머니께서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스마트폰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hard는 이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for my grandmother 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was nice of you to take her to the airport. To take her to the airport. 명형부 왜? 맞아요? 얘 뭐하는 애예요 얘? 응? 명형부와 뭘 것 같아요? 부사적 용법 같은 소리들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지금 어? 중3이나 되는 사람들이 투부정사 용법도 구분 못합니다 지금 어? 왜 여기에 for you 하면 안 되고 of you 해야 됩니까? 네? 증명해 주세요. 증명을 해달라고요. 영어로 충분히 증명될 텐데요. 뭐라고요? 여기 was 혹시 안 보이세요? You are nice. 하다 맙니까 말을 이게 다야?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다? It was nice of you to take her to the airport. 나 you were nice to take her to the airport. 나 같은 표현이다? 아니다? 응? 같은 표현이죠. 명형부. 왜? 명형부? 왜? 판단 근거죠. Why was I nice? Because you took her to the airport. 네가 그녀를 공항까지 데려다 줘서 판단 근거 상대방 보고 상대방의 성격이 어떻다고 판단 내리고 있어. 나이스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얘기했죠.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이 뭐야? 왜? To take her to the airport 해서 너는 그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다니 참 착하구나. 그래서 for you가 아니고 뭐다? Of you다. 뭐 눈치 좀 그만 봐. 눈치 좀 그만 보고 네 자신한테 집중해. 어? 네 자신한테 집중하라고. 보면 계속 눈 굴리는 애들 있어.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do their homework.' 명형부 to do their homework. 왜?
0단계 하면 뭔데? 우리 가주어 is은 그것이라고 하지 않기로 했죠. 중요하다. 학생들이 그들의 숙제를 하는 것은. 뭐 이 문장 한 100번 쓰기 할까? 응? 협박은 뭐하러 합니까? 협박 같은 거 하지 맙시다. 그냥 할 거면 하고 말면 말지. 어? 뭐 어떻게 하면 숙제를 할 건데 너? 어? 어? 내가 뭐 어? 그 마블에 나오는 마법사처럼 어?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네 시간을 48시간을 만들어줄까? 어? 숙제하는 거는 뭐 선택사항이야? 어? 뭐 또 뭐 숙제 안 해왔다 쳐 그래. 숙제 안 해올 수도 있지 깜빡하고. 그럼 뭐 질문에 답이라도 잘하든지. 어? It was silly of him to believe such a rumor. 명형부 to believe such a rumor. 명사적용법. 왜? 가주어, 진주어 구문. Of him 해야 되는 이유. He was silly. 하고 같은 얘기하고 있다. To believe such a rumor. 명형부. 왜? 판단 근거. Why was he sill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얘가 부사적용법인 첫 번째 이유. Why에 대한 대답이다. Why was he silly? 왜 멍청했어? To believe such a rumor 해서. 그러한 소문을 믿어서. 두 번째 이유.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일본 놈들이 뭐라고 붙여놨다. 부사적용법 중에서 뭐다? 판단 근거. 부사제목법에서 사실 네 가지로 나뉘는 거 설명했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셔야죠. 지나간 건 뭐 한참 전에 지나간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챕터에 지나가고 간 건데. B. 관원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It was natural. 그 다음 뭐? For Penny to get angry.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보다는 It was natural for English teacher to get angry 해도 되겠죠. Natural 0단계. 당연했었다. Penny가 화를 내는 것은. It was natural for Penny to get angry. 페니가 화낸 건 natural, 자연스러운 일이었어. 당연한 일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for Penny 해야 되는 이유는 화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야. 페니가 당연한 일이야. 화내는 게 당연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페니는 당연한 사람이었다. 페니는 자연으로부터 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natural은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분사는 형용사 과일파생으로서 명사가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 A의 발음이 달라지는 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됩니다. 얘는 뭐라고 읽으라고? nature. 얘는 뭐라고? natural. 됐습니까? 얘는 발음 기호가 A 발음이고 얘는 발음 기호가 A 발음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natural은 여러가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natural resource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자연 자원이란 뜻이겠죠. 자연으로부터 온 자원.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온 이란 뜻도 있고요. 인공의 것이 아닌 자연산인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문장에 사용된 것처럼 어떤 당연한 이란 뜻도 있다. 당연한 자연으로부터 온 자연산인.
지금은 당연한 이란 뜻으로 쓰였다. 당연했어. 페니가 화낸 건 누구라도 그럴만 했었지. 그래서 화내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페니가 아니 화내는 것이 참 당연한 행위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페니는 자연산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브 페니 하면 안 되겠다. It was careless. 어땠었다? 부주의했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힘이 to open the door 하는 것은. 그래서 부주의했어. 누가 뭐 한 것은? 그가 그 문을 열어뒀던 것은. It was careless of him to open the door. Of him 해야 되는 이유는 He was careless. 그는 어땠었다? 부주의했었다. 뭐 하다니? To open the door 하다니. 똑같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He was careless to open the door 할 때는 부사적 용법이고요. It was careless of him to open the door 할 때는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으로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It is not difficult. 어떻지 않았다? 어렵지가 않았답니다. 누구로서 뭐 하는 것은? 그녀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For her to say I'm sorry. It's not difficult for her to say I'm sorry. 그녀가 사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she is not difficult가 아니고 to say I'm sorry is not difficult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지 그녀는 어렵지 않다가 라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for her 해야 되겠다. It was foolish of you. 어땠었다? 멍청한 짓이었다. 누가? 네가 to miss the chance. 그 기회를 뭐한 것? 놓쳐버린 것은 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건 멍청한 짓이었어. It was foolish of you to miss the chance. Of you 해야 되는 이유는 You were foolish. 너는 멍청했어. 왜? To miss the chance 해서 그러한 기회를 놓쳐서. 그 시험은 내가 통과하기에는 어려웠다. 그래서 pass the exam 이란 표현이 존재합니까? Pass the exam 존재하니까 여기에는 살아있네 따질 필요가 없다. The exam was difficult for me to pass. 그래서 for me 해야 되는 이유는 to pass the exam was difficult야. I was difficult야.